아따, 보살하고 이렇게 살기 힘들다, 이모야. 이모니는 동시에 남북에 맨날 전에 쫓아다녀야 돼. 돈 벌러. 어? 깝깝해서 못 살아, 집에서 뭐. 그리고 신랑도 깝깝하고. 응? 이 신랑하고 살면 눈물 흘리고 살아야 돼. 왜? 일방통행이야. 자기 말이 답이야, 자기 말이 끝이다. 성질은 급하기나 와가리 급하노. 또. 그럼 너 말도 듣지도 않아네. 딱 지네. 그런데다가, 지금 이게 저기, 그런, 보자. 의뢰생, 임신생, 신혜생. 그런데다가, 이모니가 올해는 저기, 뭐, 50이네? 50인데, 남한테 다 속은 열어놓고 살아도 내 속은 썩어 문드러져야 된다. 그렇게 나오고, 돈 쫓아다니지 마라. 돈 벌리요? 안 벌리지. 내 그냥 하루 달달이 벌어온 그거잖아. 그리고 눈에 재주는 좋지만은 내가 집에 가만히 있으면 병나. 그리고 다니고 대주도 건강 조금 조심시켜야 된다잉. 응? 대주가 올해는 건강이 좀 들어온다잉. 이모야, 건강도 들어오지만 이 안살라카의 새끼들 때문에 산다. 새끼들 때문에 살고 내가 새끼를 안 지키면 여기는 아버지하고도 큰 정이 없어 애들하고. 와 그런 눈보다 못하노? 와 이라노? 어? 대답을 해줘 가까이 가. 아빠가 안 대답하네. 딱 자기밖에 모르네. 자기에 자기 묻고 자기 배고프고 자기 입고 자기 쓰고 뭐 이런 짓까지 다 있노? 그러니까 그 자기도 그렇게 하고 자식들한테 그렇게 하고 그런 게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고도 정이 없고 그러죠. 그런 게 안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남보다 못해. 그냥 한재병 밑에 있다 뿐이야. 들어오기는 찾기는 말라 찾노. 그러니까. 없으면 찾고. 되나? 응. 살아야 어? 살아야 돼, 말아야 돼. 뭐 안 살라고 하면 벌써 안 살았지 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나이가 있어서. 왜냐면. 살려고 하는데 자꾸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정이 없어. 정이 그리고 없지. 부부의 정이라고는 요만큼도 없고. 그냥 내가 자식을 낳았으니까. 그리고 딸도 쳐다보면 불쌍고 마음 아프고 아들을 낳아놓고 가면 불쌍고 아들을 보면 마음이 치근거리고 눈물이 난다. 왜?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되고 자기 아빠가 이러니까 아빠에 대하고 비슷하지 않았나 하는 것도 있어. 그런데 엄마의 네 자체는 이 사람을 만나는 게 뭐 이 사람 자체가 자기밖에 모르고 성품도 그래. 그리고 이 집 식구들이 다 그래. 그러니까 남이 보는 부부요. 내 집에서는 남보다 못하고 니는 니 내는 내. 그래 없으면서 근데 찾기는 말라 찾는 말이다. 안 찾으면 됐긴데 자기가 불편하면 안 되니까 찾는 거야. 왜 밥 차려주고 빨래 해주고 뭐 해주라고 챙겨주고 그래 놔놓고 생색은 다 내면서 맞지? 생색은 다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울타리에서 내가 나올 수는 없다. 왜요? 왜 그랬냐면 이 사람이 낳아주지를 안 해. 안 놔준다. 이면이는 이 사람 손에서 못 벗어나. 벗어나면 칼부림 나. 그런 것 같아서. 칼부림 난다. 아, 그래요? 아직도 그래요? 응. 이제 나이 들었는데. 지금도 그래. 나이는, 당신은 내일 내 옆에 있어야 돼. 그냥 네 내 옆에서 그림자처럼 해줘야 되고, 그림자처럼 해줘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이모니가 외로움을 많이 타거든? 외로움을 많이 타지만, 눈물도 많이 서둘러야 돼. 근데 다른 거 보고 살지 말고, 이 자식이 어쨌든 출가를 할 때까지만. 아직까지 애들이 출가가 안 됐잖아. 출가할 때까지만. 그리고 돈도 남이 볼 때 이모니 돈 많다고 소문 나가 있네. 돈 많어? 없어. 돈 많어? 없어. 그러니까 남이 볼 때는 그래. 너가 내가 악기 쓰고 해도 돈이 바람 따라 후 하면 날아간다. 그러면 여기는 생색은 다 한다. 그래놓고 힘들다 소리는 혼자 다 하고. 혼자 일 다 하는 거고, 어이구 이거 맞춘다고 산다고 욕받다. 누가 알겠나? 내가 볼 때는 아는 사람 별로 없다. 저 아내 언니 말고는. 그제? 맞지? 맞아. 그런데 이 속을 다 가득 까버릴 수도 없고 여기서 벗어날 수도 없고. 근데 한 번씩 누가 이렇게 하냐면 이 집 딸이 또 그래. 아버지하고 비슷해. 아이고 내 팔자야 한다. 그러다가 이 빠른 소리는 왜 그래 잘하노? 똑똑하게 엄마는 그 비한 바보다. 바보고 엄마는 맨날 웃고 내가 너한테 저렇게 살면 근심 걱정이 없는 줄 아는데 나는 몸이 아프다. 힘이 없고 그리고 감기 조심해라 이모. 이모는 감기가 들어오면 이제 덩어리부터 몸살부터 들어오네 항상. 그런 게 한 번씩 내 사연에 해도
여기에서는 이모야, 내가 헤어지고 싶어도 못 헤어진다. 나도 이 딸한테 원망 듣겠다. 딸을 시집을 보내고, 그래 해야 한, 그래도 아직 한 3년 더 남았다. 그때, 3년 더 있다. 그때 되면 이 사람도 많이 죽으러 든다. 그래도 작년보다 우리가 좀 많이 너그러져 죽었다 하는데, 재작년보다. 죽었다 가는데도 조금 아직까지, 그래도 가면 또 왜 이리 지르냐? 팍 지르고 이러네. 잠이 마음에 안 들면 팍 지르고, 마음에 들면 싱긋이 웃고, 아무 표적도 없고, 집에 손도 갖다가 안 하네. 한 번씩 가다가 와, 일찍 왔나 안 왔나 그것만 확인하고 있구만. 그자? 맞아. 그렇겠네. 그러니까 이만 마음고생을 많이 한다. 그래서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먹어도 내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니까 사는 거지. 아니면은 못 살 것 같다. 근데 작은 거를 놓고부터 마음을 내가 붙인 게 야 때문에 사는 것 같아. 그치? 야 보면 눈물 나고 야 보면 가슴 아픈데 어차피 이모님 이양 차로 옮기고. 근데 한 번씩 봐. 여기가, 야가 여기 한 번씩 아프나. 이쪽 쪽으로. 이모 니가 여기가 이래 한 번씩 가슴 쪽으로 아프나. 한 번씩 멋이 째리째리 한다, 왼쪽으로. 제가 위장약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조심해라. 왜냐면 그게 신경성이거든. 그리고 스트레스다. 풀 데가 없다. 그런데다가 이모님은 조금 아직까지 활동을 좀 해야 되겠다. 이모님 그걸 좀 벌러 다녀야 되겠다. 그래 돈이 좀 있겠다. 그런데 그리고 건강 조심하고. 그리고 올해 한 3년만 있으면 많이 누그러진다. 3년만 참고 살아라. 3년 참고 살면 헤어져요? 아니면은 사라져? 그때 되면 결론이 난다. 내가 볼 때는 한 3년만. 그때 되면 이게 어느 정도 짝을 맞춰가면 이모님은 요것만 정리 딱 하고 나면 걱정할 게 없다. 그제? 딸은 똑똑한 게 잘하지 않다. 야는 돈에도 욕심 많고. 근데 야가 이동이 들어오나? 야 이동 들어오네. 지금 내가 볼 때는 봄 되면 안 하겠나? 봄에 이동을 한단다. 근데 야는 버려갖고 지 다 써놔. 근데 뭔 돈을 이런 많이 써노? 끝이 없다. 지갑으로 지가 쓰니까. 그러게. 엄마 니는 돈 어디서 받노? 제가 벌어. 그럼 여는? 저는 다 각자예요. 아유 힘들어래. 근데 친구가 하나 있나? 누구야? 저요? 응? 친구가 하나 없나? 네. 그리고 여기 야는 또 지갑으로 지가 하나? 아 그 얘는 이제 졸업하니까 제가 학교를 시켰어요. 학교? 그러니까 이제 졸업반이니까 이제? 지금은 제가 됐어요. 올해 졸업반이가? 네. 안 그러면은 내년에 졸업반이가? 올해 경자년 2월달에 졸업반이가? 취업하겠어요? 얘는 취업은 지보다 조금 낮은 데를 넣으래. 그럼 취업은 된다. 근데 얘는 경북 쪽으로 가겠는데. 부산 말고. 어느 내가 남자야? 여자구나. 언제 될까? 4월달, 5월달 되면 안 되겠나? 근데 초에는 조금 어렵겠다. 근데 조금 뒤에 그리고 야는 경북 쪽으로 올리 보내면 될기다. 엄마 야 조금 정성을 좀 들이래. 엄마 공을 좀 들이라. 얘는 그래야 지식이 좀 된다. 공을 좀 들이래. 엄마는, 얘는 엄마 니가 공을 들여야 돼. 얘는 엄마 너그 쪽에 많이 닿으면 자기가 마음도 여리고 뭐가 다구질을 못한다. 탁 이렇게. 그러니까 어찌 보면 물가에 내놓은 아겠다. 그리고 야도 위가 그렇게 신경 쓰면은 보기보다는 많이 잘 먹는 것 같아도 크게 소화가 별로 안 되니라. 응? 그러니까 취직은 오래 된다 한다. 엄마 공을 좀 드리래. 얘는 공을 좀 드려야 되겠다. 그러고 나면 괜찮다. 올해는 작년보다는 올해 얘가 지지군이 하나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부산은 안 되고 경북 쪽이다 이란다. 우주방으로 조금 가야 되겠다. 어디 쪽으로 지지를 할까? 지금 얘가 지금 하는 거는 뭐고 지금 까노? 까는 물리학과. 응? 물리학과가? 물리학과가.
그쪽 쪽으로 가겠네. 어째 보면 경북 쪽으로 조금 보내보라. 만약에 지지게 된대, 그러니까 높은 거로 보지 말고 일단 낮은 데부터. 근데 이 자존심이 강해갖고 되겠나? 자존심이 강해도 어쨌든 나머지 왜 조금 해야 돼. 좀 해가지고 지금 얘도 지금 이동수는 들어도 얘는 4월 달 때 이동이 들어오거든. 근데 얘는 어디 내놔도 야무딱지같이가 알아서 하는데 얘는 지 혼자 무난다. 여기 엄마 공을 좀 드리래. 그리고 약 한 번씩 다리에 힘이 빠진다. 다리에 다리 힘이 하나씩 빠지니까, 왜냐면 얘도 엄마 체질하고 비슷해. 신경을 쓰고 이러면 육신에 먹는 게 잘 안 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조금 신경을 써라 엄마가. 그러고 나면 지금 좀 취직도 졸업하고 또 어찌 보면 좀 빠를 수도 있어. 그러니까 공을 좀 들여갖고 해라. 응, 저리 가서 하든지 불을 좀 캐든지 다른 데다가 지지 불을 좀 켜보라. 그러든지,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당당하게 설 수 있으니까 공을 좀 많이 드리라 엄마. 그리고 여기는 아버지는 어차피 이면 네가 끊기고 가고 안 가든가 3년을 끌어야 된다. 여기는 3년을 끌어야 뭐든지 그때 되면 뭐든지 자기가 나이가 더 들어서 힘이 빠진다든지 아니면 내가 생각이 좀 바뀐다든지 그러면 3년 되고 나면 아 나도 이럴 때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게 온다. 조금만 고생해 이 양한 거. 에이? 그리고 얘는 저 혼자 다 해도 얘도 이 자궁 쪽에 아랫배 쪽이 좀 찹다. 에이? 그리고 다리가 한 번씩 얘도 한 번씩 갖다 다리가 이렇게 좀 재린다. 좀 재린다 다리가. 에이? 얘가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재린다. 피부도 엉망이자 그게 재린다. 이 집에는 아마 이 서시아 가정에는 지금은 내가 봤을 때는 얘하고 얘하고는 천지 차이라도 얘가 다리가 자꾸 팔도 자꾸 아프고 힘이 빠진다 이렇게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먹는 것도 조금 뭐랄까 지가 조금 위가 좀 좋으면 얘는 또 얘도 먹는 게 소화가 그래 안 돼. 뭐 요만큼 모두 별로 다리 좀 많이 나오고 그렇게 짜증이 자꾸 난단다. 화가 자꾸 나고. 네. 그리고 불평불만이 많다. 무슨 불평불만이 이렇게 많노? 이러니까 힘들다 아이가. 특히 엄마 니한테 뭐 해준다 이거. 뭐 해준 게 뭐 있노? 지는 지대로 하고 이쁘게 살면 되는데 이게 똑같다. 이 집에 이거하고 불평불만 많고 남 탓 많이 하고 내 탓이 별로 없고 전부 다 엄마 니 탓이다. 엄마 니가 뭐 모르지 니 탓이고. 어? 엄마 이만큼 했으면 됐지. 그럼 무슨 탓이 그렇게 많노? 그런 게 해도 해도 서운하겠다. 그래서 마음을 바꿨나? 긍정적으로? 응? 어? 마음을 바꿨나? 그쪽에 있으라.